있죠.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 산악회. 오늘은 만이산에 오르기 위해 여기 정수사에 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거는 정수사 대웅보전. 그리고 여기는 500나한전 범정도 있습니다. 등산로 주차장입니다. 정수사 주차장 또는 정수사 이렇게 조회를 해서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정수사예요. 주차장, 등산로 가보겠습니다. 대표적인 4개의 코스가 있는데 오늘은 정수사로 왔다가 정수사로 갈 겁니다. 서쪽에 있는 등산로가 험난한데 그 중에서도 정수사가 가장 험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수사 올라보면서 영상 잘 찍어보겠습니다. 2,000원이에요. 저는 7시에 왔더니 아직 요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시작부터 경사로. 와, 돌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바위가.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고 이 옆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계속 쭉 올라가세요. 여기 약간 빛이 보이죠? 터널 끝 빛이 있는 것처럼 빛이 보이는 저것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사랑의 하트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헤매시면 안 돼요. 바로 얘입니다. 오, 신기하다. 사랑합니다. 예, 왔습니다. 야, 미친 경사에다가 엄청난 너덜바위 구간을 봤습니다. 만이산 1.5 남았습니다. 참성단까지. 자, 가보겠습니다. 시행착오는 제가 겪고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고 꽃길만 걸으십시오. 꽃길 철쭉이 피고 있네요. 예. 아유, 아, 경사 심합니다. 예. 야, 멋있습니다. 이 만이산이 있는 곳이 조그만 섬이었대요. 조선시대 때 간척사업을 통해서 강화도와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험난해요. 국립공원이나 이런 곳처럼 굉장히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올라와도 이렇게 바다 조망이, 야, 너무 멋있습니다. 정수사로 오시는 분들은 이런 조망이 좋으니까 여기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암릉을 타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바위를 타면서 가는 겁니다. 시작부터 정상 갈 때까지. 올라가고 싶게 생겼네요. 네, 올라가지 마시고요. 계단을 만났어요. 여기까지 1.17, 55분 계단을 타고 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야, 저 앞 보면서 계단 쉬지 않고 영차 아차 아싸. 속도 유지해. 정신 차려. 네, 쉬지 않고 왔더니 암릉 오르막.
1.2. 네, 일단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여기서 올라오시면은 하무동천 야영장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납니다. 전 여기서 올라왔고 저기 가보겠습니다. 자, 계단 쉬지 않고 야영장. 그 전망대가 있네요. 아, 잘 만들었다. 아, 강 건너, 아 김포죠, 김포 강 건너. 문수산 위험 안내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얼마나 험난하면. 자, 네. 두 번째 암릉 구간. 와, 멋있죠. 마니산 최고입니다. 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보이십니까? 또 나왔어요. 네, 이거 이제 끝까지 가면 정상 가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힘든데 정수 사러 오십시오. 진짜 멋있습니다. 야, 이런 계단도 멋있어요. 조망이 일단 바다가 쫙 펼쳐지니까 야, 너무 멋있습니다. 야. 아, 바위 옆을 지나는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잘했죠? 바위가 그 사람들 탐방객이 많이 다녀서 약간 맨들맨들 합니다. 그러니까 접지력 좋은 걸로 신고 오십시오. 멋진 바다뷰가 탁 터지면서 다시 암릉이 이제 다 왔어요. 진짜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진짜 다 왔어요. 예, 정상 보입니다. 얘가 더 하트 같지 않아요? 응?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절리는 거 보세요. 두부 썰듯이. 어우, 신기합니다. 참성단 중수리가 있는 곳으로 이제 이걸 보시면은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참성단 중수리 내용을 정리하면 강화도가 방패고 제사를 드리는 명산이다. 끝입니다. 가로 50, 세로 105cm 숙종대. 제가 산성 얘기하면서 숙종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아까 제가 여기가 화진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섬이라고 했죠. 그걸 간척한 왕도 숙종입니다. 우리는 숙종하면 그 장희빈만 생각했는데 산을 다니면서 보니까 아, 숙종이 굉장히 왕권 강화와 국방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았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남아서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많이 계단이네요. 와, 다 왔다. 아이고. 다리.
조기 보이는 산이 지난번에 갔었던 고려산 바로 앞에 있는 게 혈구산. 그리고 여기 강 너머에 문수산, 영종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난 3월 26일에 산불 났었잖아요. 여기 여기하고 여기서 나서 바람 타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 위험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와, 험난했습니다. 와. 저기 삼성단. 삼성단 정수사 코스가 좋은 게 계속 해안의 뷰를 보면서 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만 조금 험난하다는 거. 아, 화산도 암릉을 타면서 오니까 아, 만만치 않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바위 사면이 있을 때 많은 탐방객들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막 약간 맨들맨들해요. 미끄러워요. 조심하십시오. 바위를 디디실 때는 조심조심. 자, 이제 저희가 주차장인데 이런 데 길이 보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고, 그리고 뭐 이런 데로도 혹시 가실런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등지고 바로 직진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암릉 구간이 많아서 이런 코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강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정수사 한번 오시면서 이 정수사 코스를 통해서 한번쯤 익숙해지시는 건 어떨까, 네, 추천드리고요. 되는데 등산 말고 이제 주차하실 때 큰 도로에서 이 정수사 주차장까지 오시는 길이 약간 좁고 꼬불꼬불합니다. 거기 운전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토요일 오전 11시인데 거의 만차예요. 네. 오전 10시가 넘어가면 혼잡해지니까 그 전에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강화대교 넘을 때 길이 너무 막혀요. 그러니까 일찍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힘들었다. 가보겠습니다.